두산베어스 2차전 타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번 3루수 허경민, 강승호 선수가 2번으로 올라왔습니다. 3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중견수 박건우. 두산베어스 오늘 2차전 선발은 최원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4패, 타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10이고요. 158과 3분의 1이닝 투구했습니다. KT위즈 1회 말 공격 준비하는 타순, 1번 좌익수 조용호, 2번 3루수 황재균, 3번 1루수 강백호, 4번 지명타자 유한준, 5번 우익수 호잉. 지난해 11월 9일 바로 이곳 고척 스카이돔이었습니다. 소영준 선수가 6과 3분의 2이닝 딱 100구를 던지면서 두산 타선 무실점으로 잘 막았는데요. KT 어제 이어 오늘도 2번 타수는 황재균. 왼쪽으로 담장을 내명합니다. 황재균, 여기서 KT의 캡틴 황재균의 한방이 나옵니다. 오늘도 야. 압승하는 팀은 KT위즈입니다. 자, 박경수 선수가 1회 초 수비를 맡았다면 자 선취점 황재균 선수가 정말 기선제압하는 솔로 홈런 대단한데요. 네.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돼요. 그렇겠죠. 아. 3구 삼진입니다. 소형준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우중간으로 띄워보냅니다. 중견수 박건우 잡지 못합니다. 담장 직격. 3루 조자, 2루 조자까지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성구의 2타점 적시 1루타. 파울팁 삼진. 1차전 그리고 2차전 승리는 정규 시즌 1위 KT 위즈의 몫이었습니다.